그다음에 화학섬이요. 성안, 성안이 과거에 테마주로 많이 움직였던 종목인데, 자, 지금 자리에서는 지금 13%가 올라왔는데, 더 내려왔다 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좀 내려왔다가 그리고 들어올 모습 보이는데, 자, 성안은 짧게 대응하자고요. 이 자리를 선줄까 잡아요. 얼마? 700, 한, 760원? 760원 선조권 잡으시고요. 이 근방에서 한번 체크하자고요. 1200원대에서요. 1200원에서 다시 한번 체크한다. 자, 효성 TNC. 자, 5일선 갖고 써보시고요. 대한화성. 역시 5일선 갖고 써보시고요. TK케미칼. 역시 5일선 갖고 써보세요. 얘는 11선 갖고 써보세요. 11. 11선 갖고 써보세요. 태광산업 11선 갖고 써보시고요. 호롱인더 역시 11선 갖고 써보시고요. 시비스 얘도 11선 갖고 써보세요. 자, 오늘 4%대 올라간 테마 종목들, 화학섬유, 고충제, 코로나 관련주죠. 그런데 또 이 안에는 보면은 여러분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들어가 있다는 걸 머리에 두시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들이 지금 조금 흰발이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자,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단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 머리에다 두시고요. 자, 오늘 시장은 테마 종목을 그렇게 체크해 드렸습니다.